부산시 국정감사 자리에서까지 대장동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해운대 LCT와 대장동 개발을 비교하며 여야가 특혜 공방을 벌였는데요. 당선 직후 LCT 자택을 매매해 차익을 기부하겠다던 박형준 시장에게도 집을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공사가 수용한 땅을 민간업체가 사들여 101층짜리 아파트를 세운 해운대구 LCT.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LCT와 대장동 개발이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발 이익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 대장동 민간 사업한 곳을 민관 공동으로 해서 성남시는 5,503억 환수했는데 우리 해운대 LCT는 개발 이익 환수가 영원이죠. 도시개발에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기반시설을 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받아서 이게 투자했다. 이게 국민적 기만입니다, 이게. 여당 의원이 과거 LCT 행정 절차에 대해 박형준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한때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재 LCT에 살고 있는 박 시장에게는 집을 언제 팔 거냐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박 시장은 당선 이후 LCT 자택을 팔고 수익은 공익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그건 하여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2급 간부의 실명도 거론됐습니다. 박 시장 측근인 이 간부가 시정에 실세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는요, 부산시장이 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직력과 위계와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의원도 측근 행정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박형준 시장을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